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2021년 연봉을 예상해보는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고 또 주요 선수들에 있어서의 연봉을 바로 작두를 타버렸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도 원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동결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4억 선수만큼은 아니고 한 3억 8천 정도? 3억 8천 정도에 아마 마무리가 돼. 아, 한 7천만 될 것 같아요. 네, 7천만 원. 한 6대 4 정도로 2억의 삭감 내지는 동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연봉이 언제 발표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꽤 늦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나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 이 삼성 라이온즈의 연봉 체계가 신연봉 체계로 리뉴얼이 되었고 또 그 세부 내용을 협상을 하다 보니까 발표 일정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 라이온즈의 신연봉 체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앞서서 발표된 연봉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전체적인 느낌은 오를 사람은 올라가고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고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다만 내려갈 사람은 생각보다 덜 내려가고 또 올라갈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공개된 결과만 보더라도 전체 재계약 대상자 55명 중에 약 25명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결과만 보더라도 전체 합산이 4억 9천만 원, 거의 5억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선수들도 대부분 신인 선수라든지 5천만 원 이하의 연봉인 비주전 선수들일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삼성 라이온즈 2021년 연봉 결과는 엄청난 훈풍이 불었다. 원기찬 사장님의 상당한 버프가 통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이 두 지점이 있는데 바로 김동엽 선수와 김지찬 선수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 야구에 있어서 스탯에는 좀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거든요. 타율에 있어서 3할이 정교함의 상징이라면 홈런에 있어서 선수가 거포냐 아니냐를 가르는 지점이 대략 20개 정도 됩니다. 타자 가치는 홈런의 위상을 어떤 선발 선수의 승리에 비교를 해본다면 승리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거든요. 홈런을 20개 치는 타자다 그러면 선발 10승 투수, 홈런을 30개 친다 선발 15승 투수, 홈런 40개를 친다 선발 20승 투수. 물론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위상이 된다는 거죠. 또 물론 홈런과 선발승이라는 게 모두 10개 이상 즉 두 자릿수부터 사실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 역치값이 10개라는 거에서 이 선발투수의 승리가 조금 퇴색되는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선발 10승을 달성한 최채용 선수가 전의 연봉 7,500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8,500만원이 인상이 되고 증감률은 113%. 규정 타석 기준으로 팀 내 타율 1위, 장타율 1위, OPS 1위, 3할 타율 20 홈런을 달성한 김동엽 선수가 1억 3,500에서 2억 1,000, 2억 1,000. 금액으로는 7,500, 인상률로는 55.6%. 저번 시즌에 20 홈런을 달성한 선수가 딱 20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3할 타율을 함께 달성한 선수가 누가 있냐? 로하스, 나성범, 다음에 양의지, 터커, 김하성, 다음에 최형우, 강백호, 김현수, 페르난데스, 황재균까지. 김동엽 선수를 제외하면 10명이 있거든요. 이 10명의 연봉이 작년 20년 기준으로 로하스가 150만 불, 나성범이 5억, 양의지가 4년에 125억, 터커가 85만 불, 김하성이 5억 5천, 최형우가 4년에 100억, 강백호가 2억 1천, 김현수가 4년에 115억, 페르난데스 90만 불, 황재균이 4억에 88억.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10명의 선수들은 외국인 타자거나
메이저리그를 가거나 메이저리그를 도전하거나 아니면 4년에 100억에 가까운 계약을 맺은 FA 선수구나,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타자거나, 그만큼 이 3할과 20 홈런을 같이 달성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FA가 조금 많이 남았다고 이 팀에서 조금 자만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조금 많이 후려친 감이 없잖아 있다,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김지찬 선수인데요. 물론 고졸 신인이 1군을 풀타임으로 함께 동행했다,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대단한 기록인 것은 맞지만, 제가 이 전체적인 삼성 이 연봉 고가를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게, 삼성은 비교적 스탯도 스탯이지만 이 출장 경기에 꽤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 김지찬 선수가 원래 2,700만 원에서 7,000만 원, 금액으로는 4,300, 인상률로는 159%, 팀내 최다 인상폭이거든요. 물론 이제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뭐 이전의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구자욱 선수가 2015년에 3, 4, 5 타율 3할, 출둘 4할, 장타율 5할, 3, 4, 5 찍고 신인왕 받고 WAR 5 찍고 8천만 원 받았거든요. 또 2018년 양창섭 선수가 17경기 나와서 7승 6패하고 7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김지찬 선수가 7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예, 이 자료는 제가 삼성 라이온즈 갤러리에서 뽑은 자료인데, 1WAR에 과연 얼마의 연봉이 들어갔느냐라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패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창. 김지찬 선수가 1WAR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억 8,3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판단은 여러분들의 목숨 남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삼성 라이온즈가 리뉴얼한 이 신연봉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기본형, 목표형, 도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기본형은 기존의 연봉제와 동일합니다. 정해진 기준액을 그대로 수령을 하는 거고, 목표형과 도전형은 각각 정해진 기준액에서 10% 혹은 20%의 삭감된 금액을 받는 대신 선수가 선택한 옵션을 달성하면 그 차감액의 수배 이상을 수령하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다가 한 만화가 떠올랐는데, 이 원아웃이라고 야구 만화를 표방한 이 도박 만화가 하나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 구단과 맺은 이 완전 성과제 연봉 또는 보합제 연봉이 생각이 났는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투수인데 기본 연봉은 제로이고 이 타자 한 명, 그러니까 원아웃을 잡을 때마다 5천만 원 인상, 대신 1실점을 할 때마다 5억 원 삭감,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데, 그래서 제목이 원아웃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본 야구 만화 중에 가장 재밌는 만화인데, 뭐 어쨌든 이러한 옵션 계약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뭐 FA 선수라든지 이러한 단연 계약 선수들, 팀 내의 고액 연봉자라든지 이러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 선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 또 구단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옵션 혹은 인센티브 계약의 형태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전체 재계약 인원 중에 절반 이상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옵션 계약을 하는 형태는 프로야구 역사상 아마 최초가 아닌가. 이 선수가 어떤 옵션을 할지, 얼마의 보상을 받을지, 어떤 뭐 배당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선수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뭐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타율, 출루율, 홈런 이러한 지표를, 또 투수라면 뭐 등판 경기 숫자라든지 이닝, WHIP,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뭐 예컨대 내가 타자이면서 원래 연봉이 1억이다, 그때 내가 도전형을 선택을 하고 옵션을 뭐 홈런 15개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20% 삭감한 8천만 원을 보장 연봉으로 받고, 시즌이 끝났을 때
15개의 홈런을 달성하면 이 삭감된 2천만 원의 수배, 뭐 수배라고 했으니까 뭐 3, 4배 정도는 되겠죠. 뭐 6천만 원 내지는 8천만 원을 옵션으로 수령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좋아! 아주 좋아! 이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에 적용 대상이 되는 28명의 선수들 중에 7명이 목표형, 그리고 6명이 도전형, 총 13명이 이 도전을 하는 형태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구단의 예상보다는 더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역시 팀 컬러는 어디 안 가는 것 같네요. 예. 물론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계약 형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 선수라는 거는 결국 스탯으로 연봉을 받는 건데 굳이 이러한 계약이 아니었더라도 다음 연도에 계약을 위해서 꾸나 열심히 하는데 어떤 명확한 목표와 또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명시적으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선수가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했는지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구단 직원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뭐 최소한 운영팀장이라든지 그 윗급의 선에서만 만한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신연봉제를 도입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공언했던 인물은 새롭게 사장에 취임한 원기찬 사장님이라고 하네요. 사실 원기찬 사장님은 기존부터 뭐 오재 선수라든지 뭐 기존 FA 선수라든지의 계약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또 선수들을 위한 투자에 아낌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셨던 분이었고,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도 삼성경제연구소에 문의를 할 만큼 공을 들여서 이 연봉 제도를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원기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인사팀 과장부터 시작해서 팀장, 삼성전자 부사장에 이어서 삼성카드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에 삼성라이온즈 대표이사로 오신 분인 만큼 뭐 인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통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뭐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개혁이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선수들을 만나서는 뭐 다저스의 무키 베츠처럼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말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마을 야구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